어저께 인스타 라이브 할때 제가 전시 관련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미팅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미팅 내용을 뭐 엄청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날짜를 조금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인스타 라이브를 켰고요. 우선 제가 이번에 7월 달에 그림과 인형 전시를 하고요. 한강 국제 영화제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제 전시 장소는 광진교 8번가 미술관이고요. 약간 천호 쪽에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천호 쪽에 가까운 곳은 아니어서 약간 여행 가듯이 가야 되긴 한데, 그래도 재밌는 일을 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짜는 제가 어저께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 했을 건데, 저희가 7월 21일에 설치를 하고 31일에 철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시 진행은 7월 22일 일요일부터 7월 30일 월요일까지 국제영화제 안에서 그림과 사진 그리고 인형을 전시를 합니다. 이번 전시 주제가 가끔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약간 글을 썼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다행히 여기 안에서 영화제 측에서 주제가 나쁘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전시를 이 주제로 진행을 하고,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팀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번에 같이 하실 분이 수지 씨랑 디범, 해호, 삭스플리즈, 림 씨, 한스스토리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에 같이 엽서 콜라보도 진행한 구용이도 이번에 전시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섭외된 작가 중에 한 분이 그 친구 구영이란 친구랑 친한데, 아무래도 작업하는 게두 분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하기로 했고요. 여기가 그 광진교 쪽이라서 사실 다리 위에 다리 중간쯤에 약간 다리 밑에 전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찾아가면서 이런 곳에 있단 말이야 이랬는데, 실제로 가면 엄청 멋있어요. 되게 잘 꾸며놔서 미술관도 나쁘지 않고 전시장도 나쁘지 않아서 홍보가 좀 돼야 되긴 하겠지만, 재밌는 전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차 미팅도 익선동에서 다들 같이 했는데, 다들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같이 좀 재밌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각 작가님 스타일이 다 약간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동선을 짜야 되는지가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읽은 저의 글도 유튜브에 짧게 편집해서 업로드를 할 거고요. 아무래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영화제 관련 내용도 함께 편집해서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전시도 아마 중간중간 진행되는 상황 전달을 할 거고, 또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일상 기록 겸 인스타 라이브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봐요. 안녕.